막말로 지금 중요한 건 김영수가 뇌물을 받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와이프 주려고 비싼 목걸이를 샀다고 하네요. 자그마한 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쟁이가 가당키나 한 금액입니까? 그게 다 뇌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 할인가에 10개월 할부였습니다. 치밀한 거죠. 동료까지 대동하고서 일부러 할부까지 받아가면서 그게 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만약 김영수 과장이 결백한 게 밝혀진다면 여러분들께 무슨 피해라도 갑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왜 옥상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유족 앞에서 너무들 하십니다. 이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회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눈물 나는 월급쟁이 죽음의 진실 같은 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길 봐.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저 살 길 찾아서 저렇게 발악하는 거. 똑똑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영 틀렸네. 언니, 내가 꽂은 거 알죠? 표정이 왜 그래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이 있으신가? 청순 가련한 연기만 했던 네가 언제 뺨 때리는 연기 한번 해봤겠어? 이런 건 내가 전문이지. 네 대신 막고 구르고 벗고 내가 다 했는데. 이제 네 차례야. 난 계속 올라갈 거거든. 물 좀 떠다 줄래요? 언니? 감독님, 이거 물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쪼르륵 하고 마니까 느낌이 안 살잖아. 가, 가. 옷만 씻었다 갈게요. 야, 야, 빨리. 그 애하고 좀 놀았니? 뭐라고요? 선진그룹 안방 차지할 꿈꾸고 있다면 그냥 연기나 열심히 해. 너 같은 애들 열다수로 줄줄이고 잘 풀려봐야 뭐 언니 꼴 안 나겠니? 쟤 미친 거 아니야? 아, 놔! 놀아보!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맘이 너무너무 추워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이용해 주십시오. 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무슨 일 있어? 아, 살살해. 내가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꺼지래서 꺼지면 꺼졌다고 지랄이고, 꺼지랄 때 안 꺼지면 안 꺼진다고 지랄이고. 아이씨. 한기타기한테도 이랬냐? 내가 뭐? 이런 기집애가 뭐가 좋다고 나오는 영화며 드라마며 CF까지 시간 맞춰 녹화한다고 그 생쇼를... 그랬어? 난 권태만 미쳐있는 줄 알았더니만. 한기타게 아직 링 위에서는 펄펄 날았지. 근데 안 쪽팔리겠냐? 저런 휘파람 병아리한테 잽 좀 맞았다고. 쫄기냐 송이연? 아, 아, 대사 뭐였지? 아, 죄송합니다. 맞나 봐요. 아, 그런 싸가지. 뛰어다보 피엔 뛰어다보 치. 아라라라 혀가 굳었나 봐요. 아, 어떻게 혀가 굳었다. 야 왜 이래. 아, 어떻게 좀 해. 아, 손이 미끄러졌다. 저기 콱. 죄송해요. 이 차례야. 난 계속 올라갈 거거든. 갓! 아이 좋다. 아 오케이. 아, 좋다. 좋다. 좋아. 앉아. 잠깐만. 이거 제 모니. 괜찮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김영수 과장은 죽었고 당신 옆에는 없어 이제! 싸워야 할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요? 왜? 왜 죽은 건데요? 당신들이 말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왜 죽었어야 하는 거냐고! 미안해요. 그 대답 꼭 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일아. 예, 너희 배신 자식이야. 여가 어디라고 쌍판대기를 들이물어. 너 가! 너 가! 가, 이 새끼야. 가! 밥 있냐? 미친놈. 밥도 안 처먹고 뭐하고 다니냐. 여짝 누님은 입에 맞는 값어이.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신발도 씹어 먹을 지경이야. 삼촌.
이거 우짜까요? 요것을 볶을까요? 아니면 삶을까요? 그거 살짝만 삶아 즐기다. 소름. 인연 참 징그럽네. 사랑하는 한나 엄마, 나의 다해. 못난 남편 만나 고생 많지.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고생만 시켜 미안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도 가끔은 흔들려.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가족을 위한 게 아닐까 하고. 하지만 난 언제나 한나와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김영수가 될 거야. 당신도 날 믿고 이해해 줄 거라 믿어. 늘 고맙고 사랑해.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로 이 목걸이를 바칩니다. 그날이 우리 승님 돌아가시던 날인 게 나가 확실하게 기억해. 어제는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아 보더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뭐하냐? 혹시 돈이 될지도 모르는 게. 들어가 일이나 해라. 이리 와. 뭐야? 왔어. 남성이 왔어.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저기 재수 씨 말이야. 아니 저 친구가 왜? 그날 왔었어. 우리가 죽던 날. 어? 어떤 남자랑. 아니 그게 무슨? 그 남자가 자네가 아닌 건 확실해. 그쪽보다 100배는 잘생겼으니까. 너무 좋네요, 감독님. 근데 제가 10년 만에 컴백인데 조연도 아니고 단역은 죄송해요, 감독님. 저 못하겠어요. 뭘 본 거야? 당근 주인공이지. 자기 이혼하고 컴백한다니까 솔직히 난 반갑더라. 이 역할은 송이연이 아니면은 안 돼. 가자! 이씨! 이거 순 양아치 사기꾼 아니야! 개구라래 저도 참. 요즘 어떤 미친놈이 널 주인공을 쓰냐? 물론 자기를 여주인공으로 하면은 여러 난관이 생길 거야. 하지만 아까 연기하는 거 보고 내 자신감에 확신이 생겼어. 근데 정말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대작에. 나 몰라? 한번 꽂히면은 밀어붙이는 미친 개.
13년 전에도 모두들 반대하는 신인 송이연 여주로 밀어붙여서 한류 열풍 일으킨 게 나 구연출이야. 나만 믿어. 우리 그날의 영광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점장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런 편지를 남긴 사람이 자살할 리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사람 그날 어땠어요? 이상한 점 없었어요? 나도 선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만해요. 자꾸 이러면 다혜 씨도 식구들도 너무 힘들어요. 이번 패션쇼에 참여할 명품 브랜드들입니다.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나 죽던 날 다혜랑 뭐했어? 둘이 다시 만났던 거야? 언제부터? 나 몰래 계속? 너 이혼한 게 설마 다혜 때문이야? 둘이 서로 못 잊은 거야? 차를 두고 가셨더라고요? 김 과장님 집 앞에? 어? 아 진짜 그건 또 언제 봤대? 뭐라 그러지? 무슨 일로 영수 선배 가족 주변을 맴도시는 거죠? 또 빚쟁이라 그래? 아니야 아니야 당장 갚아주겠다면서 들어앉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건이나 주시고. 이건 내가 어제 이젠 내 선물까지 뺏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정 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수가 자살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일에 제 생각이 중요합니까? 측근이지 않았나? 김영수가 가장 믿고 아끼던 후배.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김 과장님은 자살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점장님도 아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내가 봐선 안 될 걸 봤거든요. 자살 가능성 말입니다. 정준 바로 당신! 9년 동안 함께 살았던 와이프가 얘 내인을 만나고 있었다. 만약 그 사실을 김영수가 알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살에 영향을 줬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뭐지? 왜지? 왜 대답이 없지? 너 왜 그렇게 당당한겨? 차라리 변명이라도 해보란 말이오. 이젠 직원 사찰까지 하시나 봐요? 그만두시죠. 더 파봤자 다혜 씨와 저 사이에 나올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해? 오해다? 그럼 사실 부인이랑 왜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게 네 위로의 방식이야? 이게 유럽이야 미국이야?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제게 이러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말하는 기차 올게요. 왜? 첫째! 난 천하의 신이 같은 인물을 내 밑에 대두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치도 없으니까! 둘째! 너 하나쯤은 이 유통업계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할 만큼 난 파워가 있으니까! 셋째! 선진백화점 엘리트 사원이 상사의 미망이라고 무슨 일을 벌였는지 대대손손 전파할 만큼 난 입도 쓰니까! 이제 좀 납득이 가나? 어? 영수 선배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우리 사이에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지만 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업무에 집중하시죠.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그럼 그 오해라는 거 풀어보지. 좋습니다. 근데 이건 점장님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선배를 위해서입니다. 다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겠지. 네가 정 그렇게 내 옆에 붙어있고 싶다면 뭐 매니저 직책을 주지 뭐. 아니 청년 백수 300만 시대 경력도 능력도 전만 네가
국민스타 송이연의 매니저가 된다는 거는 이건 뭐 그냥 하늘이 너 한번 그냥 그래 너 한번 살아봐 하고 그냥 국립팡팡 이 정도의 귀한 건 알고 있지? 월급은? 아, 나 송이연이야. 떼먹어. 아니 그래서 월급은? 아 뭐 각서라도 써줘 내가? 다른 건 필요 없고 숙식 제공만 해준다면. Cool, that's okay. 그 정도 no problem. 시간이 없어. 어서 빨리 찾아야 돼. 이 건물 CCTV까지 모두 9곳이 그날 이후 새로운 업체로 바뀌었어. 그래. 남의 것을 탐하는 게 버릇인가? 날이 새면 좀 까먹네 이 바람처럼 지나가나 봐 펴고 어디가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정신 나갔어 판단 대처로 못하고 있는 거야 전략기획실 정지훈입니다. 예. 전략기획실은 그런 곳인가? 어떻게 하면 남의 여자 꼬실 그 전략자는? 내가 뺄살이 어딨다고? 아 배고파 뒤집었네. 알아. 아, 내가 경기 앞두고 개체랑 조절할 때도 이딴 식으로 굶진 않았는데. 역시 그랬구나. 너 맞지? 거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나한테 끝까지 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여자랑 감정이입이 안 돼. 아, 나 진짜. 아, 끝까지 사랑해. 떠나지 마. 날 두고 가지 마. 네가 없는 하루 자꾸 울 것만 같아. 너무 아프잖아. 너 울 것 같잖아. 늦어요? 미안, 늦어. 밥은? 먼저 먹어.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까? 아이고, 참 아침 대바람부터 쳐들어와가지고 이 악마들이 정말. 형사사건일 경우 증거인멸의 죄를 물을 수 있으니 그 점 알고 계십시오. 사측 변호사와 경찰을 대동하고 다시 찾아올 테니 당일 CCTV 온전히 갖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 뭐 아까 그 증거인멸 어쩌고 진짜요? 모르죠 저도. 빠른 복원 부탁드립니다. 근무 중에 핸드폰을 봐?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우리 말이 가짜는 거야? 1월 26일? 자기! 자기
자기보다 어리다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 또 뭡니까, 아줌마? 이렇게 기본도 없이 매장금으로 어떻게 했대?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죄송한 사람이 자세입니까? 아줌마? 그만하시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했지?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뭐 했어요? 응? 아줌마? 응? 응? 막 뭐 연애라도 했나? 응?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다가 한 방에 작살나는 겨! 손님 막 나가 떨어지고 매출 막 떨어지고 백화점 문을 닫는 말을 아, 시끄러워!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실례할게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야.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맛있겠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러다 걸리면 혼나는 거 아니야? 휴게실에 자리도 없고. 에이씨, 어? 나 이제 거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응? 어제도 야근하다 누가 또 귀신 봤대. 진짜? 자살한 그 김과장? 이제 자기 마누라 있다고 나타나는 건가? 짱나! 뭡니까? 업무 시간에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도망치지 말라고 했죠. 그만 가보겠습니다. 당신 바보야? 저런 얘기 듣고도 화가 안 나요? 화낼 줄 모르냐고요? 화나요. 화난다고요, 나도. 그럼 화 좀 낼게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남편 죽은 이유 찾아준다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왜 이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도대체 뭘 했지? 한치 의심도 없이 자살했다고 믿을 만큼 김용수가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님 당신이 남편을 잘 몰랐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난 아줌마가 싫습니다.